이제 관심들이 높죠? 여러분들 다 춥기는 좀다돼 있죠? 아랫배는 다 뜨거워졌죠? 미지근하든 어떻든 간에 뭐다 이제 반응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좋은 현상이죠? 또뭐 춥기. 이제 이게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있어요. 춥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또 승화시켜야 되잖아. 이거 춥기 중맥도 열고 또 축복, 집업의 희열도 느끼고 단지 열만 느낀다 하면은 뭐 일반 기공이나 똑같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 에너지로 써야 될 거예요. 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사전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몇 가지 지금 얘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 여기 이제 하단전 끼라든가 뜬무신 하는 사람들은 옷을 가급적 얇게 입으시라고. 방에서도 옷을 좀 얇은 옷 있잖아요. 나는 집에 가면 메리야츠만 입고 있어요. 메리야츠 뭐 혼자 산다면 다 벗고 있겠지만 애들도 있으니까 뭐 한겨울에도 마찬가지라고. 한겨울에도 문을 열고 있고 보통이면 옷을 가급적 적게 입고 불을 가까이 좀 하지 마시라. 불 따뜻한 뭐 난로를 찾는다든가 온도 뭐 뜨거운 물을 이걸 찾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만약에 외부에서 열을 찾지 말라는 거지. 외부에서 스토브라든가 뭐 태양이라든가 외부에서 얻지 말고 이 뜨거운 열은 순수하게 내부에서 만들어져야 돼. 내부, 그게 중요해. 내부에서. 그러니까 뭐 햇빛 하나 없는 뭐 영하 20도 30도 가도 빔 벗고 있어도 열이 나야 된다니까. 몸을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돼. 그건 내열이잖아. 내열. 내열. 세포가 만드는 거잖아, 열을. 그러려면 평소에 뭐 따뜻한 걸뭐 전기 담요라든가 뭐 이런 스톱 이걸 너무 가깝게 하다 보면 외부에서 열을 찾게 되면 내부 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옷차림을 하고 또 평소에 이렇게 추위를 좀 노출시켜야. 냄새 테라피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냄새 테라피 찬 바람이라든가 찬물 뭐 이걸 자꾸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 세포가 바뀌어요. 세포가 갈색 지방 세포로 바뀐다고. 그래서 두꺼워진다. 두꺼워져 이렇게 이제 열이 추위가 와도 바로 열을 내버려요. 피부가 조금 반사되고. 이게 준비 안된 사람들은 얼어 죽는 거지. 뭐 동상 걸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영하 10도만 돼도 동상 걸리잖아, 노출할 때. 그렇죠? 근데 영하 20도가 된다고 생각해봐. 여기서도 열이 나고 체온이 하나도 안 변해. 37도 그대로. 이렇게 만들려면 37도뿐만 아니라 체온에 손발에서는 16도 이상 올라간다니까? 한 겨울에도? 이 정도 만들려면 평소에 이런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먼저 옷을 얇게 입어라. 두 번째, 성욕을 엄격히 통제하라.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축기를 하잖아. 하단전에 축기를 해가지고 이게 뜨거운 열만 느껴갖고는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신비한 그 브루 에너지로 바꿔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지복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죠. 지복을 불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연료가 뭐야? 먼저 축기를 하고 에너지를 우주를 받아갖고 축기를 하잖아, 하단전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정액, 난액. 이게 있어야 이게 합쳐져 가지고 신비한 불이 만들어진 거야. 신비한 불, 뜸모 신비한 불이 일어나고 지복이 일어난다고. 단지 열만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욕을 엄격히 통제해야 돼. 이게 그러면 이게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성욕을 엄격히 통제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방정술. 그렇지. 답이 그렇게 나와야지. 방정술을 배웠잖아. 안 배운 사람도 있지만 방정술을 터득해야 돼. 뭐 방정술 통해서 이런 환정번호라든가 절비불루법, 뭐 재신공 에너지를 조절하는 이런 거를 터득을 해가지고 정이 밖으로 노출 안 되도록 해야 된다고. 정이 생명의 에너지란 말이야. 정이라는 것은
정액이라든가 나에게 이게 생명 에너지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를 하란 말이지가.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은 뭐 능엄경에도 나와 있죠. 머리알로 밥을 지은 것하고 똑같다. 이게 통제가 안 된 사람들은 부절제하게 전부 다 저기 방사를 해버리면 다 고갈돼 버려 몸이. 그래서 이제 그 기공에 그렇게 있어요. 마음 장상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 장상. 기공 수행해 보면 이제 이게 수행에 좀 제대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 마음 장상까지 마음 장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마음 장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 성기가 뭐 남자들 같은 성기가 축소가 돼 버려. 축소. 말의 성기처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 맞다. 말. 말 마음 음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욕구가 별로 안 일어나야지요. 욕구가 그 줄어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그냥 뭐 일반 사람들은 뭐 자꾸 그게 일어나지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축기가 돼갖고 돼버린 사람들은 완전히 통달한 사람은 정이 한 방도 안 나간단 말이야 밖으로. 그런 생각도 별로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마음 장상 관계라고 그래. 그리고 이거 수행을 잘 하게 되면 이것도 뭐 통제도 할 수 있어요. 통제. 물론 이거를 뭐 잘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지나치게 이게 이끌려 다니면 안 되잖아 사람이. 이거를 잘 어떻든 간에 이제 방정술을 잘 터득한 사람들은 뭐 관계없어요. 방정술을 잘 터득한 사람들은 뭐 관계없지만 그 방정술도 터득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돼. 수행을 하는 사람들 에너지 고갈돼 가지고 여기 다 누설돼 본다. 고갈된다고. 그럼 생명력이 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결혼 안 한 이유도 그거라고. 승려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승려들이 에너지를 고갈을 막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혼자 사람들이 유리하다면 수행할 때나 진짜 이렇게 여러분께서 수행하려고 펌 잡은 사람들은 뭐 부부가 같이 수행하면 더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하단전에 뜬물을 이렇게 불을 익히려면 아주 그 뭐가 또 필요하겠어. 또 관상. 관상이 아주 중요해. 관상. 그러니까 이 관상 수행을 밀교 수행은 생기차지 수행은 관상 수행이라겠죠. 부처님을 딱 떠올리고 그 모습이 진짜 현실화 될 때까지 관상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은 현실화 되는 거예요. 현실화. 관상. 여러분 하단전에 불이 있다 태양이 있다고 자꾸 생각해봐. 그럼 진짜 뜨거워진단 말이지 이게. 이거 그러니까 뭐 호흡을 안 해도 뜬금 승자들은 생각만 가지고 몸체온 올려버린 거예요. 관상 힘으로. 임호프 호흡은 그분은 체온을 올리는 게 아니고 산소를 많이 공급하면서 통증 같은 걸 안 느끼잖아 그분은. 그런데 활용하는 것이고 뜬금은 진짜 체온 올려버린 거예요. 임호프라는 분도 그 뜬금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어렸을 때 요가도 공부하고 불교 그 집에 가면 불상했어요. 임호프 집에 가면 불상이 있어. 부처님한테 경배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하는 분이더라고 보니까. 요가도 하고 관상 아주 중요하죠. 또 뭐 호흡은 호흡도 중요하고 호흡은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호흡법이 있죠. 이게 불을 일으키는 방법 뭐가 있나요 주로? 보병. 그렇지. 보병 호흡 같은 거. 또 뭐 불 호흡법이라든가. 뭐 임호프 이것도 일종의 불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정신신경과 육체적 훈련도 필요해. 육체적 훈련 나중에 얘기하세요. 훈련 오늘 한다고 했잖아. 열을 내는 운동 육체적 운동 육체적 오늘 그걸 좀 몇 가지 할 거예요. 몸을 그 열을 내는 그런 운동법 그런 것들이 종합적인 거예요. 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수행 장소. 수행 장소는 역세권보다 습세권, 습세권이 낫겠죠? 아무래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습세권으로 가라는 말이지. 이사를 빨리 저기, 다른 사람들이 선점하기 전에, 일요일에 한번 둘러봐요, 주변에. 둘러봐가지고, 아, 여기다 하면 그 습세권 하나, 뭐, 빌라라도 하나 잡아놓으란 말이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행 장소는, 이렇게 탁한 기운으로 오염되지 않는 곳. 먼 산 뭐 이런 동굴 같은 거 좋다고 그랬는데 이런 곳에서 진짜 그 은둔 수행한 사람들은 스승 외에는 누구를 안 만난다는 거야. 스승 외에는
지도만 받아야 되니까 스승 필요하잖아. 수영할 때 다른 사람 친구 만나고 뭐 누구 만나고 하면 자꾸 세속적인 얘기하게 되면 집중이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100일 축기를 한다 그러면 100일 동안만큼이라도 한번 해봐라. 은둔 생활을 해봐. 뭐 친구하고 딱 끊고 그걸 산에서 한다든가 뭐 숲새꿀을 쓴다든가 아니 야외 뭐 수행센터 가서 한번 해보시라. 우리 그 적외종 같은 데는 뭐 그거는 잘 된 것 같아. 하계 수련도 있고 동계 수련이 있잖아요. 100일씩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1년에 200일 동안을 수행한단 말이지. 아 연락을 다 끊고 그 전통은 아주 좋은 전통 같아. 뭐 여러분들도 뭐 못 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이미 다 출가자다 생각하고 출가자라고 해서 뭐 꼭 승복만 입어야 출가자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아 이게 목표를 가지고 선보에 기회하고 진짜 이 생에 깨달아야 되겠다. 진짜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마음을 갖고 천리신과 보리신과 공석을 확실히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행자지고 뭐 출가자지 뭐. 절에가 있다 해도 맨날 세속적인 것만 생각하고 세속적인 일만 하면 무슨 출가자입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일단 초심자는 수행자들은 반드시 해 뜨기 전에 기상을 해야 돼. 여러분도 지금 해 뜨기 전에 기상하신 분들은 딱 몇 사람 외에는 없는 것 같다. 해 뜨기 전에 그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있잖아요. 그 기운 진짜 좋은 거예요. 그 기운을 받으면서 그때야 30분이면 30분 뭐 1시간이면 1시간 수영하면은 낮에 몇 시간부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5시나 뭐 이 정도에 눈이 안 떠진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눈이 저절로 아주 맑은 상태로 눈이 탁 떠져야 돼. 그렇게 안 됐다 그러면 여러 몸이 문제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열심히 뭐 좀 힐링을 받든가 복을 풀든가 좀 몸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죽게 되면은 잠만 잘 텐데 왜 잠에 욕심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6시간을 자야 됩니다. 뭐 9시간을 자야 됩니다. 그건 일반인들이지. 근데 수행자들은 수행 1시간이면 잠 3시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수행하는 시간이 더 잠보다도 더 필요해보고 시킨다고 사실은. 그리고 시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최소한 요즘 6시면 해 뜨나요? 그러면 한 30분 전에는 일어나세요. 처음에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자명경이라도 좀 해놓고 이렇게 숙달을 시키면 돼. 그것도 안 되면은 이게 이제 수행 좀 힘들어요. 그럼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고. 옛날 그 수행자들을 보면은 그 뭐야 뭐 잠이 오면은 뭐 송곳을 옆에다 놓고 찔러가면서 수행했다고 그러잖아요.